네. 오늘 배울 내용은 섬찌와기라는 곡을 리하모니제이션 하는 피아노 레슨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섬찌와기 역시 저번에 고향의 봄 동요를 리하모니제이션 하는 레슨을 해봤는데요.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아름다운 동요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동요들이 이렇게 또 이쁘게 잘 편곡이 되기도 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동요, 민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한 민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굉장한 큰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동요들도 계속해서 더 아름답게 계속해서 그 현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음악으로 재창조, 재편곡을 해야 될 필요성이 그리고 그러한 음악적 가치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네, 먼저 제가 리하모니제이션 된 제가 리하모니제이션 한 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마디씩 섬찌와기 레슨에 대해서 한번 또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 섬찌와기의 경우에는 4분의 3박자예요. 그래서 쿵짝짝 쿵짝짝 돼서 이렇게 되죠. G로 가죠. 아무튼 이렇게 되는 4분의 3박자 곡인데 저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박자를 바꿔봤어요. 3박자 계통이긴 한데 8분의 6박자로 바꿔봤습니다. 그래가지고 1, 2, 3, 2, 2, 3로 바꾼 거죠. 그래서 4분의 4박자랑 큰 차이는 없는데 프레이즈가 조금 더 길어졌다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8분의 6박자로 함으로 프레이즈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아르페지오이면서 이렇게 도, 솔, 레, 솔, 미, 솔, 레, 솔, 도, 솔. 그래서 솔, 도, 레, 미, 레, 도할때 이렇게 도, 레, 미, 레, 도 하고 도, 레, 미, 레, 도에서 약간 하프 느낌을 주기 위해 사이사이에 솔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패턴을 넣은 거죠. 그래서 1마디와 2마디의 이제 패턴이면서 이렇게 왼손에 패턴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쳐보자면 네, 그래서 다음 마디로 넘어가자면 여기서 이제 멜로디가 미잖아요. 미인데 미를 이제 파라도미 파라도미 F 메이저 7을 넣었는데 F 메이저 7을 넣은 이유는 이제 F 메이저라는 코드가 이제 C 메이저 키에서 버금딸린 화음으로 이제 주요 3화음에 속하기 때문에 굵직한 코드이면서 이 조의 매우 중요한 이제 뼈대를 이루는 코드이기 때문에 F를 넣었고요. 그러니까 멜로디가 미인데 이게 또 F 메이저에서 보면 F 메이저 7이에요. 근데 항상 저는 메이저 7에서 이제 7을 이루는 이 칠음이 굉장히 매력적인 텐션이랄까? 매력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도미솔이라는 도미솔의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도미솔을 하는데 7을 하나 넣는 순간 굉장히 세련되져요. 7 이 메이저 7이 특히 라인까지 넣으면 그래서 굉장히 이쁘죠 소리가. 그래서 저는 항상 메이저 7을 넣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메이저 7을 이 멜로디도 쳐주면서 코드도 쳐주는 이제 일석이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F 메이저 7을 넣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원래는 레도 라솔인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하프 디미니션을 넣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F 메이저 7의 대리 코드가 D 마이너인데 이제 D 마이너에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해 조금의 더 왜곡된 느낌을 주기 위해 디미니시까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미니시까지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멜로디를 할 때 디미니시를 넣으면 하프 디미니시를 넣으면 이게 겹쳐요. 이게 라플랫이랑 라랑 반음 차이기 때문에 소리가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멜로디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마디에 또 넣었던 스킬 중에 하나는 베이스를 계속 C로 이제 보소금이라고도 하고 지소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페달톤이라고 하는데 계속 베이스를 C로 갔습니다. 베이스를 C로 가고 그 위에 화속만. 네,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좀 더 세련되게 할 때는 베이스를 계속 지속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위에 코드만 바꿔줘도 그래도 코드만 바꿔줘도 다 어울리고 이러한 지속음을 쓰면 굉장히 전체적인 사운드가 세련되지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 C가 지속을 해줌으로써 잔잔한 물결에 배가 떠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또 지속적인 베이스의 지속음까지 또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연주를 해보면 뒤는 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첫째 마디, 첫째 줄 네 개의 마디를 한번 하나하나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